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출도 자제해야 하고 모임 금지에 재택근무까지 사회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인데요. 목회자와 성도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민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생활이 마비되면서 모든 사회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임시휴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 모임에 빠지지 않았던 성도라면 갑작스럽게 달라진 일상이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목사님 설교나 성도들을 만나는 그 기쁨, 기대 이런 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또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코로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많이 위축되게 만드는구나. 오히려 그 TV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해서 나태되지 않는가 걱정과 우려가 많이 생기네요. 교역자들도 설교와 신방 등 정상적인 사역이 쉽지 않다 보니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합니다. 잠깐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좀 그립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 만나 뵙고 또 위로도 하고 건면도 하고 또 들어드리기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길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칫 한국교회의 선교 자체가 위축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힘든 시기일수록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 좁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또 새롭게 회복하고 또 가정에 부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예식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큐티를 한다든가 말씀 필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에 들어간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려움이 나가고요. 우울증이 나가고 염려가 나가고 평강이 찾아와요.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의 일상과 건강을 돌아보고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만 집중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구TV 뉴스 정민혁입니다.